밤? 오, 밤. 아, 밤 뭐. 어우, 이거 밤도 들어야 되겠네. 응, 저 우리 밤이요. 우리 밤이요, 우리 밤이고. 이거 고칠라고, 이거. 아유, 이 미쳤냐, 이거 어떻게 고쳐? 아니요, 괜찮아, 이거 고쳐봐. 아니다가 근데 이거 잘 보강해서. 그래. 잘 보강하면은. 나중에 봐요, 나중에. 완전 옛날, 그, 옛적에 사는 그런. 아이고. 집이 되려고. 하지마, 하지마. 네? 아니요. 아, 네. 자, 이거. 아이고, 깨. 정리를 해놓고. 끝나고 놓니? 한쪽으로 해놨어. 하고. 여기는 누가 뭐 호박도 좀 했는데? 예, 여기 이제 주인 금년까지 예. 농사 짓고. 아, 이쪽에다가. 정리하자고. 근데 이걸 언제 다 치운겨? 아이고, 이게 금방이요. 금방이야? 하루에 다 치우나 이걸? 아이고. 치울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거 뭐야, 옥수수 수염을 많이 놨나? 이건 저기, 뭐요? 강요 내리는 게 좋지, 옥수수. 아니요, 오줌 소태 넣으면 되 오줌 소태? 이거 옥수수 수염. 깜짝 놀랐네. 아, 이모 머리카락 빠진 줄 알았네. 나도. 아니, 아예 이걸 저기 한 옆에다 이렇게 여기다 놨다. 또 치우고, 또 치우고 하냐? 여기다 놔야 분명히. 가는 길에 잘로 갖다 놓아야지. 이쪽에다? 어, 이쪽에다 놓고. 내가 저 간식 네. 미숫가루 사서 줄게. 네. 힘줘, 힘써. 어머, 뭐야, 술빵도 사왔어? 그럼. 일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해야지. 나 여기 먼지나. 나 여기 있을게, 그늘 밑에. 응, 먼지나 저리 가. 아, 저기네. 연금키네. 네? 연금키. 야, 좋은 거 다 써봤네. 응. 연금키를 우리 주인 아줌마께서 이렇게 해놨나 봐요. 연금키. 야, 이거 다 썩었어, 근데. 그나저나, 안 쓴다, 깜짝 놀라네. 한대 갖다 내지도 않고. 난 이거 싹 고쳐놔, 그러면 이모 여기가 살게. 아이고, 엄두 안 납니다. 참. 말도 안 나오네. 야, 호박잎이나 한 주먹. 네, 깻잎이 났다. 자. 깻잎은 싫어. 한쪽에 한 옆에다가 아이고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뭐요? 어, 이거 고물개. 응. 옛날에 벼를고 이렇게 막 널었지 이걸로. 이거 고물개. 자, 이건 이거다가 딱 벼놔야지. 우리 철사가 이렇게 많아. 사람 얼마나 얼마나 뭐 뭐요? 빨리 치워. 이거. 그래, 이게 열리는겨. 아이고, 이것도. 야, 이 쓰레기 이거 겁나 해도. 이거 많이 치웠잖아. 야, 이놈의 힘 대단하네. 아, 차! 아, 차! 좌우로 흔들었어. 좌우로 흔들어가지고. 뒤에 돌! 아이고, 절로 끌고 가. 아이고, 이놈의가 절로 돌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놈.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걸로? 응. 이놈의가 돌아. 그러면은? 끈이 다 있네. 하나, 둘,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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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힘을 넘었었어. 자,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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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저씨, 이 고래 써먹었어? 그럼, 다 써먹지. 아이고, 여기다 고래 어떻게 뛰어? 고래 파야지. 파야지. 고래 파야지. 고래는? 응. 고래는 있어. 근데 다시, 아... 고래가 이렇게 크게. 응. 다시 맨들어야 자. 그럼 여기를 치워야지. 여기까지? 잡으러 다녔었나 봐. 냉기 주유가 있네. 아빠 풀어야지. 아, 힘들어 하시네. 참, 뭐, 진짜 편한 줄 알았어? 이걸 고치라고. 편하네. 오, 이거 책을 꺼내는 거네. 그렇지, 이게. 아니, 이게 저기 이거부터 이거 알죠? 여기 채. 와, 이렇게 그랬군요. 이거를, 이거를 네. 파야 끌고, 여기. 이거 아저씨가 먹던 소주병인가 왜? 응? 야. 이거 뭐 식단료를 해도 못 따오겠네. 응? 식단료를 해도 못 따오겠어. 따로 식단료? 다 정리해요, 다. 야, 네. 이거, 이거를 갖다. 저거, 저거 좋은 건데? 응. 전부 그런 게. 이게 뭐예요? 여기 흙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이 안으로 다 밀려들었어. 근데 이거 불때는 들어가겠어? 불때를 이제 다시 해야 돼. 여기 앞에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 여기를 이렇게 해서 털을 해버리고 그만치 이게 속고는 건데 응. 너무 짙고 여기를 이만치 너무 그래서. 얕아 응. 그래갖고 조금 올려 다시 올려 응. 그래야 돼 그 아저씨도 전문가잖아 응? 앉아서 한번 연구해보게 이거 어떻게 한다고 올려 자 여기를 이만치 털어내고 어. 싹 긁어내고서니 어. 여기 솥을 걸려면 이만치 좀 이렇게 어. 올려놓고서니 걸쳐내야지 그럼 조금 불은 들어가? 그럼 아, 이거 조금 파면 되고 이제 이거 따로 파내면 되고 네. 저거 아, 이게 저거, 그래도 이게 흙집이라고 시원하게 나오고 저거 가져가면 안 돼요? 뭘 가져가? 저걸 갖다 어디다 놓고 어? 어디다 놓고 어디다 갖다 놓고 그래도 골동품이잖아 맨 가져간다 우리 이모는 뭐 보면 다 가져간대요 막 바위도 들고 간대요 저거 아니 골동품 아니야? 아니 우리 써먹을 거라니까 우리 공심은 뭘로 털어? 이걸로 털어야지 고생했어 땀나는 거 봐 이모부 어쩌면 이렇게 이거 뭐 막걸리요 야 아저씨 아유야 감사합니다 아유 씨 몰라 우리 이모만 아는 건데 뭐 미숫가루 같기도 하고 와봐 여기 좀 위에 봐 한번 정리해 너는 여기까지 하고 방에 와서 이 붙들마 방에 와서 어때 이모 탐나? 잘하는 거 물들었네 먹고 올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아이고 아직도 뜨겁네요 여름이 다 간지났으니 움직이면 땀이 나요 그래서 아저씨가 다음에 와서는 이 붙들만을 아주 깨끗하게 덮고 여기 파내면 되잖아 이걸 파야지 이게 고래꾼역인데 고래꾼역이라고 하잖니? 고래꾼역 고래? 고래 잡으러가? 고래꾼역이? 아 여기 옛날 시골집 냄새가 나네 그럼 아미라는 아저씨 아유 말라도 있네 응? 너 말라 이거 다음 파티 하자고 예 많이 깔끔했어 아씨 이렇게 조금 한다 보면은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좀 싹 갈랐는데요 더워서 아유 너무 더워요 다음에 와서 또 1차적으로 이제 붓도 막 또 완성되는 거 Thank you.